이게 손수건에다가 천연물감으로 핵발전소 부서진 거세개 그렸는데요. 맨 위에 거는 그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에서 핵사고나 난걸 상징하고요. 두 번째 거는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 난그 부서진 거고요. 세 번째 건 이제 후쿠시마. 그래서 이제 그 핵사고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또 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? 그런 상징으로 그린 거예요. 아직 글자는 안 넣었는데 요 밑에다 이제 그 사고 이름을 집어넣을 겁니다. 손수건이라 물감을 너무 많이 묻히게 모여서 가볍게 그린 거예요. 마음에 드세요?